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오늘의 운동 부위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 맞죠? 똥배,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제 채널에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루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두 가지 동작 모두 플랭크를 변형해서 위쪽보다는 잘 쓰이지 않던 이 아래쪽 코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루틴인데, 평소에 다른 복근 운동을 해도 아랫배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동작은 버티는 그 자체만으로 코어가 후덜덜하게, 특히 아래쪽이 쓰이게 되면서 효과를 강력하게 맛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루틴이었고, 그리고 이번 영상은 레벨 3짜리입니다.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요. 대신에 쓸 수밖에 없게끔 난이도와 동작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있는 근육들을 진짜 사용할 수 있게끔 찾아드릴 거예요. 처음에 쉬운 동작으로 찾아드린 다음에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아랫배의 매콤한 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고로 사전 설명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은 특히 사전 설명 부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잘 숙지하고 동작 내내 사전 동작 그 핵심 포인트에 집중해서 오늘의 루틴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. 바로 가시죠.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루틴은 총 3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합니다. 매트에 하늘 보고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워주세요. 라운드 1 브레이싱. 아랫배를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 이번 루틴에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입니다. 동작하는 내내 골반이 너무 말리지도 않게, 허리가 뜨지도 않게 호흡을 내쉬는 동시에 복부, 특히 아랫배 속 집어넣는 힘을 꼭꼭 챙겨주세요. 중립 유지.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 내쉴 때 복부를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.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주어야 복부 근육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생각보다 어렵고 놓치기 쉬우니 손을 아랫배에 두고 호흡 마시며 복부를 내밀었다가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보세요. 내쉴 때 복부 수축하는 힘에 풍선의 바람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오늘 동작 내내 아랫배 넣기는 1순위로 챙겨주세요. 테이블탑 브리싱. 천천히 두 무릎 사이는 모아 90도로 접어 올려줍니다. 옆에서 봤을 때 골반 각도도 90도, 무릎 각도도 90도가 되게 유지해주세요. 엉덩이를 말아서 굽혀지는 느낌이 아닌 배 앞쪽이 쏙 들어가 등으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아랫배가 쏙 집어넣어지는 힘에 집중해주세요.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할수록 다리의 무게가 복부에 실리게 되면서 아랫배가 충분히 사용됩니다. 계속 천천히 호흡하며 아랫배를 조금씩 깨워주세요. 레그 스트레치. 그대로 호흡 내쉬며 다리를 쭉 펴주세요. 쭉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포인트, 펴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훨씬 중요합니다. 다리를 무조건 많이 내리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. 내 복부가 버틸 수 없는 범위까지 다리를 내리면 복부보다는 허리에 과한 긴장이 들어갑니다. 다리 높이는 다리를 쭉 폈을 때 복부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. 영상 속에 저와 비슷한 다리 각도를 추천합니다. 피모악. 이번엔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발끝으로 바닥을 콕 찍고 돌아옵니다. 마찬가지 호흡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으면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 콕 찍어주세요.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복부 집어넣는 힘을 더욱이 챙겨주세요. 복부 쓰임 찾기가 어렵다면 아랫배에 손을 두고 체크하며 진행해도 좋습니다. 크로스 레그 스트레치. 이번엔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펴줍니다. 호흡은 다리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. 후
후 앞 동작보단 조금 쉬우니 아랫배를 내내 납작하게 유지해주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. 크로스 피머 업. 이번엔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번갈아가며 바닥을 콕콕 찍어줍니다. 발끝 바닥 닿기 직전까지 콕콕. 마찬가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,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계속 챙겨주세요. 라운드 2. 아주 조금 더 어려워지는 라운드 2입니다. 테이블탑 앤 컬업. 무릎을 90도로 접어 올려 아랫배 쏙 집어넣고 양손 깍지 머리에 대고 준비합니다.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주세요. 다리는 엉덩이가 너무 말리지 않게 주의. 상체 올리는 동시에 복부 힘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배가 오히려 불룩해지는데 최대한 아랫배 쏙 집어넣으며 올라온다 생각해주세요. 쏙 들어가지 않아도 집어넣으려는 노력, 집어넣으려는 의식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. 아직 어색하겠지만 계속 아랫배 쏙에 최선을 다해주세요. 레그 스트레치 플러스. 상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유지. 호흡 내쉬며 두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. 앞 동작보다 복부를 훨씬 깊이 사용할 수 있어 힘이 들지만 조금 더 힘내주세요. 상체가 자꾸 내려가도 계속 올리는 힘. 다리 뻗는 동시에 상체도 조금씩 더 올려준다 생각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어주는 힘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. 크로스 레그 스트레치 플러스. 상체를 내리고 싶어도 라운드 2는 계속 올린 상태에서 진행됩니다. 이번엔 다리를 한쪽씩 쭉 펴줍니다. 라운드 2는 상체를 올린 상태의 라운드 1과 동일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피모악 플러스. 계속 상체 올린 상태로 유지. 무릎 90도로 바닥을 콕 찍어줍니다. 마찬가지 호흡 내쉬며 아랫배 납작, 바닥에 닿기 전까지 발을 콕콕. 다리 내리는 범위는 내 복부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좋습니다. 다리 내려가는 동시에 자꾸만 떨어지는 상체도 계속 올리려 노력해주세요. 크로스 피모악 플러스. 라운드 2 마지막입니다. 상체 다시 한번 힘주어 최대한 올려서 고정. 무릎 90도 교차하며 바닥 닿기 직전까지 콕콕 찍어줍니다. 시선은 살짝 사선, 턱 당기는 힘도 챙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. 라운드 3.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세요.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컬업 앤 레그 스트레치. 손 깍지 무릎 90도 준비. 호흡 내쉬는 동시에 상체 올리며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. 오늘의 강조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. 동작이 어려워질수록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포인트에 더더욱 집중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복부는 납작하게, 상체 올리고 다리 뻗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. 컬업 앤 피모업. 이번엔 상체 올리는 동시에 무릎을 90도로 바닥 닿기 전까지 콕콕 찍어줍니다. 이거 다음 한 동작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어 루틴을 끝까지 클리어해 봅시다. 더블 레그 스트레치. 상체를 먼저 올린 후 다리는 쭉 뻗어주고 바로 양손 만세하고 20초간 버티겠습니다. 이때도 그냥 버티기보다 복부가 바닥에 붙는다는 느낌.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버텨주세요. 5, 4, 3, 2, 1. 수고하셨습니다. 두 무릎 끌어안고 편안히 호흡 내쉬어주세요.
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따라하면 되냐? 우리 지킴이 분들 오늘의 루틴이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을 해서 잘 찾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든 루틴이라 내가 평소에 아랫배를 너무 사용하지 못했다 싶으면은 어떤 복근 운동을 하든지 요 운동을 한 세트 먼저 따라한 후에 나머지 원하시는 복근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기존에 좋아하는 복근 운동들이 있으면 거기에 오늘의 이 포인트 복부 쏙 집어넣는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다른 복근 운동 영상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그럼 또 어머 이게 이런 자극이었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. 현란해지는 손동작 안녕 안녕.